안녕하세요. 오늘 8월 여섯 번째 읽는 극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극장의 진행을 맡은 저는 문학평론을 쓰는 양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섯 번째니까 이제 읽는 극장을 찾는 관객 혹은 독자분들도 익숙하시죠? 저의 인사는. 네. 어떻게 여름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르코 극장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네, 멋진 작품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오늘 월간 읽는 극장 이 자리에서는 그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한창 상연 중인 네, 공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작품은 이제 별들의 전쟁이라는 연극이에요. 근데 이 별들의 전쟁이라는 연극 뿐만 아니라 어떤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의 얼굴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은 여성 작가분들의 이야기들을 오늘 이 읽는 극장 자리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는 극장의 주제는 기억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봤어요. 네,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궁금하시죠? 어떻게 생각하면 좀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최근에 뭐 이제 여러 세계 곳곳의 소식들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또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기억전쟁이라는 주제 하에 어떤 여성 작가들의 전쟁에 대한 어떤 이야기 혹은 시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풍성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 읽는 극장에 모신 분들은 두 분의 선생님을 모셨어요. 첫 번째 선생님은 우선 제가 두 분을 간략하게 프로필을 소개를 해드리고 네, 인사를 넘겨드리도록 할게요. 김수정 연출가님 함께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별들의 전쟁이라는 작품을 연출을 하신 분이에요. 현재 극단 신세계 대표님으로 계시고 상임 연출님으로 계십니다.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 뭐 최근에는 서울연극제에서 대상과 연출상 생활풍경이라는 작품으로 받으셨고요. 또 2020년에는 대한민국 연극대상 젊은 연극인상도 수상하셨고요. 아마 생활풍경, 사랑의 오로라, 나는 광입니다 등등의 작품을 인상적으로 보셨던 분들은 이 김수정 선생님의 작품을 재미있게 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분, 네, 최은영 소설가님 모셨습니다. 최은영 소설가님도 엄청나게 화려한 수상 경력을 네, 갖추신 멋진 여성 작가 분이시죠. 허균 문학 작가상, 김준선 문학상, 한국일보 문학상, 이해조 소설 문학상. 네, 제 손가락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쇼코의 미소, 또 내게 무해한 사람으로 굉장히 많은 독자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최근에 장편 소설 밝은 밤이라는 작품을 상재를 하셨어요. 이 두 분의 작가분들 모시고 기억 전쟁이라는 테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를 한 분씩 네, 받도록 할게요. 네. 어떤 분 먼저 인사를 할까요? 김수정 선생님 먼저 네. 네, 인사를 해주실까요? 관객분들한테. 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네. 앞에서 벌써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이거 외에는 저를 소개해 본 적이 없어서, 극단신세계 대표이고, 지금 그 안에서 연출로 활동하고 있는 김수정이고요. 이 질문 제 아르코 극장에서만큼은 나 이렇게 소개하고 싶다. 어렸을 때부터 꿈이 아르코에서 공연하는 거였고요. 요즘은 그 꿈을 이루고, 그 안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된 기회를 갖게 돼서 되게 행복하게 기분 좋게 작업하고 있는 김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은영 선생님 소개해 주실까요? 아, 네, 저는 소설 쓴 최은영이고요. 저도 이것 말고는 저를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얼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새로운 책을 냈고요. 이번에는 관객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소개를 하신 김에 이어서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간단하게 안부를 좀 알려주세요. 최은영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이제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홍보를 많이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홍보를 다니고 집에서는 그냥 누워있고 그런 식으로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누워 계시고 홍보를 다니시고 네. 네. 그 새로 나온 책 밝은 밤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이제 독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아, 네.
이게 장편 소설인데요. 4대에 걸친 모녀들의 이야기를 써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증조할머니부터 나까지 이어지는 100년 동안의 시간 동안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쭉 풀어서 한번 긴 분량으로 써보았습니다. 네. 증조할머니부터면 거슬러 올라가면 진짜 어마어마한 그 시간의 두께 속에서 네. 네, 또 한국의 시간의 두께 하면 또 상당한 사건들이 네. 있었잖아요. 네. 아마 그러한 사건들 속에 또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는 전쟁 얘기도 담겨 있고 이런저런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김수정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 극장에 있다가 집에 있다가 극장에 있다가 집에 있다가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핑퐁핑퐁 극장 네.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한창 그 공연 중이셔가지고 그쵸 지금 작품이 극장에서 아마 지금 있는 극장 보고 계신 분들도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찾아보시면은 아 이게 공연 중인 작품이구나 하는 거를 아실 수 있으실 텐데 지금 굉장히 좀 바쁘신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극장에 모이긴 했는데요. 좀 본격적으로 그러면 김수정 선생님을 바쁘게 만들고 있는 네, 별들의 전쟁이라는 작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원래 공연하는 중간에 어떤 관객들이랑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나 그런 자리가 많이 마련되는 추세인가요, 요새? 그러니까 공연 중간에 어때요? 관객과의 대화라는 게 있는데 근데 요새 4단계 격상에서 원래 이 프로그램도 2회차가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캔슬이 됐어요. 아. 그래서 저도 관객분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너무 좋아하는데 못 나눠서 아쉬웠는데 이 기회에 갖게 돼서 너무 좋네요. 아, 네. 그리고 이 작품은 왠지 관객분들도 먼저 나서서 이 작품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싶어 할 만한 작품일 것 같아요. 좀 어떤 작품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 완전히 다 스포는 제가 할 수는 없고요. 이 별들의 전쟁이라는 작품입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작품인데 우리는 쉽게 베트남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제 베트남에서는 뭐 미국 전쟁 혹은 뭐라고 하죠? 항미 구국 전쟁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명칭을 누구의 입장에서 구성하느냐도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베트남 전쟁을 영국군에서 어떻게 다루지? 하고 궁금해 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다루는 형식으로 영국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원고 측 자리에는 베트남 전쟁 당시에 이제 가족들을 잃고 살아남은 여성, 웅유엔 티중님이 이제 원고로 등장을 하고요. 피고의 자리에 이제 대한민국이 불려서 오는 그래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형식으로 네, 연극이 진행이 됩니다. 완전히 허구적인 작품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그 2018년에 있었던 이제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어떤 진상 규명을 위한 시민 평화 법정 뭐 이런 사건들을 다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마련이 된 연극. 이에요. 그리고 관객들은 거기에 이제 배심원 자격으로 참여를 해서 쭉 재판을 지켜보는 역할이 멀리서 구경꾼으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재판의 구성원으로 일원으로 이제 그 연극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그냥 제가 줄거리만 소개를 했는데 그 김수정 연출가님께 잠깐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한창 공연 중인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번에 이 작품을 준비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그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 이걸 좀 더 많은 분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부하게 되면서 제가 픽업한 워딩이었는데 피해자성을 내포한 가해자성 이라는 이유 그 워딩에 대해서 좀 깊게 사유해보고 싶은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공연할 때 공연이 제 몸을 깊이 통과해야 되거든요. 네네. 요 근래 동시대 우리한테는 피해자성
원래 입히는 작업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 피해자성 안에 내포되어 있는 가해자성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내가 나를 가해자의 자리에 둘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는 작업이어서 네, 이런 걸 기대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최은영 선생님은 이 별들의 전쟁이라는 작품을 보셨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사실 저는 이제 전쟁 관련된 저 또한 이제 그 베트남 전쟁에 관련된 소설을 정말 조금 이렇게 그 전쟁을 전면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좀 그 이야기를 쓴 적이 있긴 했지만 제가 약간 전쟁에 관련된 그런 서사라든지 특히 영상이라든지 이런 건 잘 못 보는 편이고 항상 그런 것에 대한 되게 두려움이 되게 컸고 그래서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논문이나 자료 같은 것만 봤지 이렇게 연극으로 이것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가슴이 뛰고 약간 떨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되게 두근거렸고 막상 가서 보고는 아 이게 되게 나한테 필요한 그런 연극이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저도 창작자 입장에서 많이 들더라고요. 아, 나는 이렇게 과감하게 또 정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한테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공연을 보면서 저의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점이 또 특히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약간 고통을 느끼고 있었고 이제 피해자들이 어떤 피해를 겪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분께서 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제 귀로 듣고 있는 게 물론 이게 공연이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이게 그냥 자료를 눈으로 보는 거랑 사람의 성세를 통과해서 제 귀로 듣는 건 또 되게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아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구나라는 게 더 가슴에 와닿아서 되게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제 고통스럽고 근데 사람은 이런 고통을 느끼며 살아야 돼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걸 별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없는 일로 만들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계속 만든다고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는 게 고통스럽긴 하지만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고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런 차원에서 아까 필요한 이야기였다라는 말씀 하신 거였군요. 네. 혹시 이렇게 보시면서 그 실제로 이 연극에서 뭐 사진 자료도 이렇게 직접 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원고로 계시는 이제 웅우엔 티쭝님의 뭐 이야기도 이렇게 직접 전해 듣기도 하는데 좀 인상적이었던 캐릭터 가 있었어요. 어떤 점? 네. 그 캐릭터에 이제 참정 군인이 두 분이 나오시는데, 네네. 이제 한 분은 우리가 좀 잘 아는, 약간 익숙하게 느껴지는 그런 좀 약간 굉장히 폭력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그 베트남 전쟁에서 자신이 참전 군인으로 그 전쟁에 가서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너무 큰 고통을 당한 참정 군인분이 나오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 원고 그 피해자분께 내가 용서를 할 테니 좀 받아줘라면서 용서를 강요하는 그 장면이 좀 고통스럽더라고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보기가 힘들고 그런데 그 원고분이 그 피해자분이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식의 사과가 아니고 난 당신이 마음 편하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라면서 막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
그 캐릭터가 가장 이 공연을 보면서 되게 마음에 와닿고 되게 불편하면서도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일들을 겪은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할 때, 또 사과를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네. 군인 네, 당국군이었잖아요. 네. 그 캐릭터를 구상할 때 좀 가장 고민했었던 점이 있으셨을까요? 김수정 선생님 어떠세요? 첫 번째는 베트남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학 살인 사건에 자꾸 공부하다가 욕심 생기는 거예요. 한국군 포로는 실제로 이 안에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든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담론을 좀 많이 포괄적으로 다뤄내고 싶어서 포로를 데리고 오고 이걸 민간인학 살인과 연결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원래 맨 처음에는 피해 당사자, 가해 당사자라는 것만 사용을 하다가 이 두 범수를 희생자라는 범수로 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 캐릭터를 수용할 수 있게 됐고 또 이 캐릭터를 데리고 들어왔을 때 저희가 고민했던 건 둘 다 국가한테 물어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사과담론인데 이걸 동시대적으로 또 어떻게 풀어내지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저희 피해 당사자들이 사과를 원하는데 이제 좀 시대가 한 발 더 앞서 나가니까 가해 당사자들이 사과는 하죠. 대략. 그런데 진짜 제대로 된 사과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 봐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과라는 건 미안하다는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과를 받고 시간이 더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까지 다루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연기하셨던 남호성 배우님이 굉장히 저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다른 어떤 인위적으로 연기할 수 없는 것이 그 사람의 근육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랄까요? 그냥 이를테면 아무리 우리가 뭐 연기를 하고 뛰어난 예술인이 뭔가 이렇게 재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놀이터에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할머니의 굽은 등이나 이 어깨 쪽에 내려앉은 그 모양새 같은 경우는 그분의 시간이 만든 근육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배우가 이렇게 나타나서 관객석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증인으로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 배우를 이렇게 보는데 어깨가 이렇게 굽어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저도 그 느꼈어요. 몸이 몸이 이렇게 뭔가 수그러뜨린 듯한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고. 그래서 저 부분은 좀 처음엔 좀 헷갈렸어요. 아 진짜 뭔가 어떤 경험이 있으시거나 혹은 이제 어쨌든 나이가 좀 있으신 배우분이 이제 이 연기를 하시는 건가 싶었었거든요. 근데 아까 이 읽는 극장 시작하기 전에 연출님한테 들었는데 이 배우님이 굉장히 젊은 배우다 이 얘기를 들어서 그런가요? 이러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기도 했어요. 아마 배우분들이 이 연극을 준비하면서 내가 겪지 않은 사건을, 역사적 사건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가지고 와서 연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남다른 의미들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배우분들의 어떤 에피소드나 뭐, 인상, 연출가님이 인상적이었던 뭐 배우분들의 코멘트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이미 코멘트라기보다는 매번 힘든 작업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그러니까 별자리 전쟁은 베트남 전쟁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 전작업이 공수들이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얘기를 다뤄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 당사자 연기를 자꾸 하거나 가해 당사자 연기를 같은 공간에서 해야 되는데 충분히 맞죠. 그리고 특히 피해 당사자나 가해 당사자 연기하는 두 차례 전부 다 악몽들이 되게 많이 꼽고요. 그리고 실제 증언들이 읽어내면서 대사로 뱉어내는 과정에서 정말 쉽지 않아요. 몸이 아파요. 그럴 것 같아요. 뭐 글쓰는 저희들도 아프지만 그걸 연기해내는 그 사람들도 몸이 아프다는 말이 되게 많이 들어요. 네, 그 진짜 이렇게 아까 최은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대를 통과해서 얘기를 하실 때 그 육화되는 그게 주는 또 감각이 다를 테니까
근데 최재성 선생님도 그 이번에 밝은 밤이라는 작품을 보면 그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그때 피란길에 오른 이제 여성들의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굉장히 저는 줄줄 울면서 엉엉 이렇게 울면서 읽었는데 아 빨리 읽고 싶다. 이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쓰면서 네. 작가분은 어떠실까도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진짜 배우분들이 연기 준비하면서 몸이 아프듯이 어떤 그런 에피소드를 쓰면서는 어떠세요? 글 쓰는 거는 항상 힘들고 특히 고통스러운 걸 쓰는 건 좀 힘들기는 한 것 같아요. 분명히 힘들고 되게 기운 빠지고 허기 가지고 좀 울적해지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분들은 전혀 다른 경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히 그 사람이 그 순간 되는 거니까 물론 글쓰기도 그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하지만 글쓰기도 좀 힘든 것 같아요. 힘들죠. 머리카락이 빠져나가는 그런 고통을 겪는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배우분들이 대사하다가 다른 작품할 때 연기랑 다르게 대사를 틀리지 않아요? 아 틀리지 않는다고요? 아니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죄책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품할 때는 그 실수를 본인이 용납을 못하라고요. 너무 힘들어 하는 게 뭐 또 다른 에피소드라면 근데 오히려 글쎄요 관객 입장에서는 배우들이 좀 대사를 뭐 약간 뭐 이렇게 말투가 중간에 약간 뭐 템포가 이렇게 좀 어긋난 게 느껴진다거나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별들의 전쟁 같은 연극 같은 연극의 경우 이런 이슈를 다룬 작품의 경우는 배우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관객은 더 용인이 되는. 용인이 된다고 해야 되나? 더 받아들여지게 맞아요. 되는 게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실수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이 작품에서는 아, 그럴 수밖에, 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딱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날 공연 보셨을 때, 한 변호인은 속에서 식물이 올라오고 근육이 마비가 되는 상황이 왔었어요. 이게 너무 신경이 예민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거의 공연 끝날 때까지 이걸 부여잡고 인터미션 때 가서 토하고 그게 힘들었던 있었다. 또 이번 작품이 또 러닝타임도 되게 길잖아요. 상연 시간이 이제 한 거의 3시간에 달하는 이제 그런 작품인데 그 배우분들이 그런 것 그런 힘든 상황을 굉장히 다 감당하면서 와, 공연을 하고 계신다는 소식이 되게 놀라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극단의 이 작품을 보고 아마 그런 배우분들의 뭐랄까요 그 진짜 힘을 다 쏟아부은 연기를 관객분들도 다 느끼실 텐데 관객분들이 이런 질문을 미리 저희가 좀 미리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질문들을 좀 연출님께 전달을 해보자면 그 이 별들의 전쟁에서 이 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별이 어떤 의미인가요? 뭐 저희 프로그램 부고에도 써여 있는데 그냥 어려운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베트남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고 저희가 찾아낸 건 코스모스를 이걸 놓고서 같이 읽었거든요. 우리가 별의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근데 거기에 이런 워딩이 있더라고요. 별 중에는 밝게 빛나고 밝게 빛나지 않은 별이 있는데 그래도 둘 다 똑같이 빛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이고 뭐가 보이지 않는 걸까? 근데 이걸 또 저희가 기억으로 대치시켜 보게 됐을 때 왜 어떤 기억은 우리한테 가까이 다가오고 어떤 기억은 뭘까? 뭐 이런 개념도 대치시켜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별은 조금 다양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재밌는 건 베트남 국회에도 미국 국회에도 별이 있는 거 아세요? 네. 맞아요. 그리고 되게 많은 국회에 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별의 의미는 뭘까? 뭐 이런 생각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최은영 선생님 연극 보시면서 연출가 선생님한테 좀 궁금한 거? 떨린다. 저는 이게 스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게 관객으로 들어갔는데 배심원이 된다는 게 되게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해서 마지막에 공연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배심원으로서 이제 판결, 이제 자신의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유죄와 무죄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유죄다 아니면 무죄다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죄와 무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유죄에 따른 그런 판결은 대한민국의 국가 자격 상실이었어요. 그래서 국가 자격 상실 이것은 저는 당연히 글 쓰는 사람으로서 이런 짓을 하고 너희가 국가냐라는 그런 말이라는 걸 이해를 했는데 뭔가 결국에 배심원들이 유죄와 무죄를 선택할 때 국가 자격 상실이라는 말에 굉장히 그 말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무죄 쪽으로 좀 많이 가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의도를 하신 것인지 국가 자격 상실이라는 말을 통해서 뭔가 선택의 과정에서 모두가 다 유죄로 나가지 않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궁금했어요. 작가님 보신 게 너무 정확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 유죄, 무죄는 누구나 쉽게 내릴 수 있고 형량 때리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제 3자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다가올 수 있을까 하게 되면 국가 자격 상실하게 되면 그 국가의 국민이 나랑 연결이 되잖아요. 네네네. 잠깐만, 내 나라가 없어진다고? 내가 왜 이 사건으로 여기까지를 접근시켜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대다수가 아마도 유죄로 넘어갈 것 같았지만 하나의 장치가 더 필요했고 네네. 부여는 더 안 해도 되고 저희가 저랑 최은영 선생님이 봤을 때는 되게 비등비등하게 나왔잖아요. 네. 그 투표가 그래서 아 이것도 굉장히 되게 생각할 거리를 준다라고 맞아요. 네. 그리고 어떤 관객분들은 이 그 형량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시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그 관객분들이 직접적으로 반응에 따라서 뭔가 이제 다른 얘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또 인상도 들었는데 맞아요. 그러면 그게 결과가 매 공연마다 다른가요? 그럼 아예 투표 결과에 따라서 뭔가 이제 마무리 장면이나 이런 것도 계속 달라져요? 어떤가요? 저희 나름대로는 달라지게 되는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2회차 공연에서 비교를 하게 되면 하나는 유죄가 나왔었고 하나는 무죄가 나왔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엔딩의 그 주인공춘? 그러니까 원고춘이 추는 춤과 배우분들의 추는 춤의 결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근데 직접 감각 안 하면 몰라요. 왜냐면 정면에 국가자격 상실, 국가자격 유지 뛰어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앞에서 춤을 추게 되잖아요. 결이 너무 다르고 느낌이 너무 이상하다. 근데 요거 하나만으로도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결국은 최종 결론은요. 저희가 정해놓은 결론이 있잖아요. 이 작품에. 그게 가장 큰 함의를 갖고 있어서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아니 실제로도 관객분들 중에서 극단 신세계의 유무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도 계세요. 네.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라는 김수정은 유죄고요. 유죄 국가적 상실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원하는 나라를 우리가 찾아서 만들었으면 좋겠으나 저희 팀원들은요 다릅니다. 아 팀 또 네. 각각이 또 달라요. 네. 그래서 비율이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무죄다, 유죄다 정확히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교훈을 내보자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나라가 국가가 뭘까? 이런 이게 되게 거대한 질문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감각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나
사실 나의 삶을 구성하는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내가 속해 있는 곳에 대한 질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연극이 전하는 무게가 이제 상당히 진중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읽는 극장 보시는 분들도 아마 아 이게 그러면 연극이 계속 뭔가 내가 참여함으로써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형식의 작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실 것 같고 이게 되게 재밌는 비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사회가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 있고 이런 식의 어떤 비유로도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쯤에서 각자 이제 선생님들이 준비해 오신 글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김수정 선생님의 네, 첫 번째 낭독을 청해 들으려고 하는데요. 어떤 글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좋아하는 글이라서 읽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소개를 해주시고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글이 어디서 온 건지. 네. 이 책은 이길보라 감독님 외에 3인이 같이 쓰셨죠. 기억의 전쟁이라는 책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해재의 은영 작가님도 같이 써주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전 정혜진 선생님의 해재 글 중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읽어볼게요. 네. 기억의 전쟁은 누구의 목소리인가? 우리를 반성하는 작품인가? 그들을 위한 작품인가? 나는 기억의 전쟁이 착한 작품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도전하는 텍스트가 되길 바란다. 많은 이들이 이 작품을 보고 자기 위치성에 근거하여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두려운 것은 이 작품이 한국인의 양심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가 폭발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가 무엇을 몰랐던가를 아는 실마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기억의 전쟁이 그 실마리다. 두려운 실마리다. 입니다. 네. 여기까지 픽업되었어요. 네. 아, 그리고 재밌는 것 같아요. 픽업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계속. 에, 에. 이 연극 쪽 분들이 쓰는 표현인가요? 저희 팀이요. 팀이. 근데 실제로 프로그램북에도 픽업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내 픽? 약간 이런 의미인가요? 아, 뭐 저희가 어떤 자료들을 보게 되면 거기서 본인들이 무엇을 픽업하실 건지 뭐 이런 걸 계속 얘기해야 되니까 또 그걸 조합해서 텍스트를 써내는 거죠. 오늘 정혜진 선생님의 글을 픽업하신 이유는 뭐 어떤 이유실까요? 네. 저는 이 글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글의 작품 제목이 한국 사회의 저항과 양심 담론을 생각한다는데 이 글을 통해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을 단지 이분법으로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이 글 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담론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증언을 하는 분들의 보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사과를 해야 되냐 아니냐 하게 되면서 되게 이야기가 입체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글이었었어요. 전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이걸 픽업해서 공유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최윤영 선생님은 어떠세요? 이 글을 새삼 연출가님의 음성으로 들으셨는데 저도 이 글을 정말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기존에는 읽어보지 못했던 그런 종류의 사유였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되게 약간 쿵 하는 느낌으로 그 책을 끝낼 수 있게 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선생님도 오늘 이 자리에서 네. 같이 나누실 네, 글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글을 읽어주실까요? 저는 제가 쓴 거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네. 이번에 소설 새로 나온 거에서 네. 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에는 진심으로 사과받지 못한 사람들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야. 그저 진심 어린 사과만을 바랄 뿐이야.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를 바랄 뿐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연기라도 좋으니 미안한 신용이라도 해주면 좋겠다고 애처롭게 바라는 사람과 그런 사과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이런 상처도 주지 않았으리라고 체념하는 사람과 다시는 예전처럼 잠들 수 없는 사람과 왜 저렇게까지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드러내? 라는 말을 듣는 사람과 결국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다는 벽을 마주한 사람과 여럿이 모여 즐겁게 떠드는 술자리에서 미친 사람처럼 울음을 쏟아내 모두를 당황하게 하는 사람이 그 나라에 살고 있을 것이다.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네. 밝은 밤이라는 작품의 이 부분인데 이 내용을 왜 공유하시고 싶으셨을까요? 그냥 이 부분을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시민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사과까지 가지도 못하고 아예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런 일 자체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우리는 물론 뭐 그 민간 단체 같은 곳에서 가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사과도 하고 했겠지만 정말 최종적인 방식의 사과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좀 이 텍스트를 골라봤습니다. 네. 어떠세요, 김수영 선생님? 그 낭독하는 거 들으셨는데요. 네. 좋아요. 아 죄송해요. 이건 팬심인데 최현석 작가님의 목소리로 글을 옆에서 네. 들으니까 너무 좋았고 네. 아까 사과 담론 유정호랑 관련돼서 이야기해 주신 거 연결돼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왜 사과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네. 맞아요. 그냥 사과가 아니라 아까도 진심 어린 사과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정말 필요한데 사실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네. 제가 이 공연을 보러 들어가는 길에 어떤 전단지라고 해야 되나 유인물을 받았는데 거기서 어떤 단체에서 참전군인 단체인 것 같은데 베트남 전쟁에서는 단 한 명의 민간인도 학살하지 않았다 이렇게 쓰시고 그런 일은 없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해서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뭔가 잘못한 일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로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게 우리를 보잘것없이 만들고 우리를 되게 그렇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런 이미지 같은 게 필요한가? 선량한 국가라는 이미지? 그리고 그건 또 뭘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화가 나더라고요. 딱 이제 공연을 들어가기 전에 그걸 보고 한 명도 죽이지 않았다는 말이 좀,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네. 네. 이 사건, 이 베트남 전쟁에서 벌어진 그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 한국군에 의한 이 사건을 재판의 형식으로 연극을 마련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런 그 참전군이 몇몇 분의 그 자체 이야기로 다뤄진다는 것 자체도 이분 그 아까 유인물 나눠줬던 날조다 이렇게 그렇게 반응을 하신다는 게 네. 실제로 연극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극장 앞에서 그런 분들이 막 보이셔가지고 저는 그게 이게 극단 측에서 마련한 퍼포먼스인가 이렇게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 네, 벌어지는 일들이고 네, 그런 일들이 지금 극장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네, 소식을 좀 전해드리기도 해봅니다.
근데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어떤 사과에 대한 용서란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란 무엇인가, 진심 어린 사과라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뭐 이런 진지한 고민들을 저는 되게 인상적인 게 이 얘기를 지금 여성 작가분들의 목소리로 전달이 된다라는 게 또 한편으로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하거든요. 지금까지의 그러니까 이 연극에서도 원고자로 앉아 계신 분이 이제 베트남 여성 분이 이제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시고요. 지금까지 이러한 현장에서의 어떤 폭력적인 일이 일어나고 어떤 학살이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의 입에서 계속 전해졌는가라는 질문들이 던져지다 보면 이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 역시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그 전쟁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기억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최은영 선생님이 밝은 밤 작품의 일부를 읽어주시기도 했는데 첫 번째 소설집 쇼코의 미소라는 그 작품집 안에 신짜오 신짜오라는 네, 베트남 전쟁을 다룬 소설을 집필을 하시기도 했어요. 근데 그 신짜오 신짜오 신짜오라는 말이 안녕하세요 이런 표현이죠. 네. 네. 베트남어로 그런 표현이고 이제 소설 속에는 이제 그 한국인 엄마 아빠와 그 딸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가족 이 두 가족이 독일로 이민 간 이 두 가족이 친하게 지냈다가 그러다가 이 아이의 시점으로 아 이 친하게 지내는 호 아저씨와 응은 아줌마네 가족이 이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들을 잃은 슬픔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아이에게 그 포착이 돼요. 그리고 그 독일 사회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뭐 이제 그 독일 사회에서 선생님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량 학살은 없다 이런 식으로 역사 시간에 가르치니까 이제 그 응인 아줌마 호아저씨의 그 아이인 그 투이? 네, 투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베트남 전쟁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량 학살이 없었던 게 아니다 이런 언급을 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쓰신 적이 있는데 그 얘기 쓰셨었던 당시가 기억나시는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써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었던 계기가 혹시 선생님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한겨레 21에서 저희 집 구독을 하고 있었어요. 한겨레 21을. 네, 그래서 특집으로 계속 연속해서 기사가 실렸었는데 그 한국분들이 베트남 가서 실제로 그 피해자분들을 만나고 그런 걸 루포 형식으로 좀 기획기사로 길게 쓰셨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어린 마음에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소설에도 제가 썼지만 저는 학교에서 계속 한국은 절대로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고 그런 가해 국가가 아니었다라는 거를 배웠고 그게 저한테는 자부심 같은 것이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고 사실 어른들이 거짓말하고 있었다니 그런 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민간인 학살이라는 것이 거기 자세하게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어떤 케이스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때 제가 그 잔악성에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전쟁이라고 딱 생각을 하면 전쟁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전쟁 기념관 같은 데 가면 뭐 이렇게 뭐 그런 체험 같은 거 막 하고 이런 혹시 가보셨어요? 뭐 이렇게 총을 쏘고 막 대포를 쏘고 막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것이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전쟁은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그때 좀 깨닫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계속했고 그러다가 대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뭐 이렇게 글 쓰고 이런 거 하면서 전쟁에 대해서 그때 이라크 전쟁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일어났었고 그래서 전쟁 관련한 세미나 같은 걸 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은 예전부터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입장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계속 들었었던 것 같고 그런 방식으로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써보자 해서 네,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로 전쟁이라고 하면 사람 그 흔히 굉장히 게임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은
전쟁은 그런 게 아니고 네. 훨씬 진짜 입에 담기 어려운 어떤 끔찍하고 폭력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저도 갑자기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저는 이제 이라크 전쟁 시기에 이제 그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전쟁이 나면 그러면 이기고 지는 게 무슨 의미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전쟁에서 이긴다는 걸 어떻게 알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남녀 합반이었거든요. 그 학생들 되게 비웃었었어요. 저의 질문에 그 너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냐 약간 다 되게 비웃었었고 근데 당시에 그 선생님이 굉장히 진지하게 그 질문을 들어주셔서 이 질문은 그냥 그 땅을 뭐 다 휩쓴다고 해서 이기고 이런 차원의 질문을 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좀 진지하게 좀 답을 해주셔서 그래서 저한테 되게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그 생각이 나기도 하면서 그 선생님 김수정 선생님도 이번 작품 준비하시면서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는 과정은 또 다를 것 같거든요. 자료를 찾아 읽으면서 오는 충격하고 그 공부에 나가면서 이야기를 마련을 하는 과정은 또 다를 텐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네. 다요. 아, 모든 것이? 네. 쉽게 말하면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운 적이 없잖아요. 네, 없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정보가 전무했었고 흡수하기에 너무 바빴어요. 정보가 너무 많은데 또 되게 속상한 것은 이 나와 있는 자료들이 거의 20여 년 전에 연구된 게 다 그 다음에 뭔가가 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 국가가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이럴까? 왜 여기서 멈춰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최은영 선생님은 작품 쓰시면서 그러면 그 경험적으로 겪은 바로는 뭐 르뽀랄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들이라면 공부를 그러면 따로 이야기를 쓰시면서 하신 거죠? 어떤 책들을 찾아 읽으시면서? 저 또한 다 그 자료들이 2000년대 초반 자료들을 보고 썼던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의문을 가졌어요. 왜 그 이후에는 연구가 없지? 딱 그 시기에 뭔가 90년대 후반 그쯤에서 시작이 돼서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지다가 약간 조금 그 하미마을에서 그 이번에 이 별들의 전쟁이라는 작품에 무대에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천으로 이제 가려져 있고 그거를 걷어야 관객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연극을 펼쳐지는 자리에 근데 그 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베트남의 하미마을에 위령비에 얹어 있는 그 타일의 무늬를 그 관객들이 무대로 들어가기 위한 입성의 그 무드로 삼은 거잖아요. 그 하미마을 위령비가 세워졌던 시기도 2000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말 딱 집중된 시기가 있네요. 그 베트남 전쟁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그 이후의 자료들은 전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군요. 그때 집중적으로 있는 연상되는 게 있기는 하네요. 어떤 그때 시기에 어떤 뭐 여러 그 한국 정권의 성격이랄지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으로 근데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연구자분들이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왔으나 이게 베트남 정부도 한국 정부도 협조가 돼야지만 시민단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네. 그래서 멈춰져 있는 거고 연구는 계속되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이 연극이 참조한 그 시민평화법정 역시도 2018년에 진행이 됐었던 사건이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움직임,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더 이제 제도적으로 뭔가 공식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너무나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정말 딱 그 교육 현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어떤 식으로 또 공유가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들게 되고 그 최은영 선생님이 아까 읽어주신 밝은 밤이라는 작품도 보면 그 한국 전쟁을 겪은 여성들의 얘기가 나온다고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그 사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겪은 세대는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앞선 세대의 사람들이 겪은 이 전쟁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로 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최은영 선생님은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저는 이번 공연 보면서도 그 피고 쪽 변호인들이 계속 주장했던 바가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한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득을 많이 취했고 그래서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고 그런 토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전쟁에 참전했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계속 부여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언제든지 다시 이런 식으로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런 식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 때문이다. 뭐 경제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약간 인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관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냅두면 사람들은 항상 안 좋은 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냅두면 다시 과거의 일들을 반복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복하지 않으려면 계속 기억해서 실제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이게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계속 기억하고 의미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는 이상 다시 반복된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는 너무 쉽게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전쟁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쉽게 전쟁을 어떤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로 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을 하면 되지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근데 계속해서 기억하고 전쟁이 어떤 의미인지 계속 이야기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전쟁은 결코 어떤 이유에서도 선택지가 될 수 없어 라는 거를 좀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저희 할머니도 저한테 뭐 한국전쟁 6.25 때 뭐 피난 가면서 여자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는 전쟁을 생각하면 그게 좀 생각이 나요. 저 자신이 자꾸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겪었던 그 당시에 그 여성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래서 좀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처럼 생각하고 그런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사유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한나렌트라는 철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그런 지금 최은영 선생님 말씀이 좀 그렇게 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작품 뭐 연극도 그렇고 최은영 선생님의 소설도 그렇고 사실 힘들죠. 힘들고 감정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작품들인데 그러려고 이제 보는 생각하기 위해서 사유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다른 방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제 그러기 위한 작품들이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작품을 창작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랄까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떤 결심을 하면서 이런 작품을 창작에 들어가세요? 김수정 선생님은 어떤 마음으로 임하시나요? 열심히 공연은 물론 책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공연은 관객분들 직접 만나야 되기 때문에 결심이라기보단 우리가 아는 만큼 정확하게 이야기를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던 그 동시대성의 고리가 없다면 이야기의 기억이 연속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뭐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뭐 이런 질문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고리를 걸어서 과거의 그 전쟁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계속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공연하고 나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것 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야. 이걸 왜 지금 2021년도에 하니?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저희 팀원들이 이야기를 전혀 모르잖아요. 세계관에 왜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정보를 갖고 살고 있지? 이걸 맞춰나가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전쟁과 관련된 과거의 이야기,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 계속돼야 할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을 그 최은영 선생님은 어떠세요? 어떤 제가 아까 뭐 어떤 결심을 하면서 이런 작품을 용기를 낼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네. 저는 항상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글을 쓰기 때문에 네. 되게 막 아, 열받아 막 이렇게 막 화가 난다 이러고 이럴 때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화가 나가지고 네. 보통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고 막 견딜 수 없고 막 이럴 때 좀 쓰는 것 같아요. 깊은 네 깊은 분노가 네 분노가 계속 쓰게 하는 것 네. 쓰게 한다 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 이야기를 다른 독자 관객분들한테 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꼭 알아줬으면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김우정 선생님은 이 연극을 통해서 사람들이 꼭 알아줬으면 하는 것, 최은영 선생님은 뭐 신짜오 신짜오도 그렇고 뭐 밝은 밤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독자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꼭 알았으면 좋겠네요. 네. 아 이게 우리 질문지에 있었나요? 아 그럼요, 그럼요. 질문지에 나온 사이 질문지에 있는 것을 드린다면 하죠. 근데 서서히 다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있었다는 그 자체? 네, 그리고 이게 나랑 어떤 상관이 있는지. 네. 최은영 선생님요. 저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남 일이 아니야.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친구들도 막 애를 낳고 막 애기들 막 있고 하잖아요. 약간 걔네를 보면 막막해지면서 아 얘네가 좀 덜 다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좀 덜 다쳤으면 좋겠고 덜 다치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좀 쓰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이 작품에서도 증인으로 출연하는 그 인물들이 굉장히 다양한 세대의 네,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다양한 세대에 따라서 그 이 전쟁에 대한 뭐 혹은 어떤 그 학살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다양한 결로 이제 등장을 하는 것도 좀 인상적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 거냐라고 했을 때 그냥 나만 살 것도 아니고 지금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도 같이 네, 겪어나가는 세상이니 네, 그런 어린이들과 같이 살아갈 때 생각해 봐야 되는 바에 대해서도 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두 분이서 오늘 처음 만나시는 거죠? 서로 작품으로만 알고 있었을 텐데 네. 서로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건 없어요? 궁금하셨던 거? 아까 궁금했던 게 나왔어요. 답변을 어쩔 때 글을 쓰세요? 그 쇼코엠에서 너무 잘 읽었고 감사합니다. 그 작품 준비하면서 신짜오 신짜오도 그거 보려고 봤는데 다른 연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작가님 어떨 때 글을 쓰기 시작하세요?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었는데 화가 나서. 화가 나서 글을 쓰신다. 모든 작품이 다 포함인가요, 선생님? 좀 열받을 때 쓰고 좀 슬플 때 쓰고 이런 것 같아요. 되게 그게 또 어떻게 들리냐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로 들리기도 네. 해요. 네. 화가 나고 너무 슬프고 이런 게
이게 감정으로 표현되지만 그게 어떤 언어화가 될 잠재성이 있다라는 것이니까. 네,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좀 제가 순발력도 없고 말을 조리 있게 못하다 보니까 항상 응어리만 있고 이게 해소가 안 돼서 계속 이렇게 누워서 생각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글을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읽는 극장 1회에 김비 선생님이 출연하셨었어요. 근데 김비 선생님이 얹힌 게 있는, 맺힌 게 있는 사람들이 글을 쓰는 것 같다. 선생님 늘 맺힌 게 있으시고 늘 얹힌 게, 이게 그냥 말 그대로의 얹힘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살아있는 삶이라면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그게 나의 쓰기를 추동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 생각도 나고. 선생님은 또 질문하고 싶은데 아까 질문 하나만 연극에 대한 질문만 하셔가지고 혹시 뭐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하고 싶으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당장에 보면 12월에 공연이 하나 더 있고 아 12월에 있는데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때 네. 저 작가님하고 너무 반가웠던 게 저도 화날 때 연출하고 오. 그래서 그러니까 연출을 시작한 게 화가 나서 시작했었는데 그런 게 생기면 네. 화가 되지 않을까 좀 더 듣고 싶긴 해요 왜 화가 나셨나 그때 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로 준비하신 낭독 작품을 네 청해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최은영 선생님 먼저 낭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글을 낭독을 해주실까요? 제 소설 밝은 밤에 나오는 네. 장면을 하나 낭독을 하겠습니다. 네. 주인 아저씨는 그 다음날 할머니가 다니던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총살됐다. 인근 주민들은 자신이 사상범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이들까지 데리고 운동장에 가야 했다. 증조모와 증조부도 그 무리에 끼어 있었다. 12살짜리 딸 영옥과 함께. 왜 그런 광경을 아이들에게까지 보였는지 모를 일이라고 할머니는 말했다. 할머니는 한 사람에게 총을 여러 번씩 쏘는 장면을 무기력하게 바라봐야만 했다.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됐으므로 감정 없는 사람을 연기하며 나무처럼 서 있었다. 더운 날이었지만 식은 땀이 흐르고 추웠다. 차라리 빨리 끝나기를, 한 번에 죽기를, 한순간에 끝나기를 바라면서 할머니는 손바닥에 피가 날 때까지 손톱으로 찔러댔다. 그렇게라도 정신을 차리려 노력했다. 모두 10명이 총살되는 것을 끝까지 보고 나서야 운동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증조모는 앞만 보면서 걸었다. 감정적인 동요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12살 할머니도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누군가 지켜보고 있으리라는 생각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하려 했었다. 증조모는 집으로 돌아 방문을 닫은 뒤에도 그저 정신 차려야 한다. 정신을 똑똑히 차려 죽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때 죽은 사람이 그 10명만은 아니었다고 할머니는 말했다. 첫 번째 영옥이도 그때 죽었고 다시 태어난 영옥이는 그 전의 영옥이와는 다른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다. 증조모, 증조부, 할머니는 죽음으로 서로 헤어질 때까지 그날의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셋 다 각자의 방식으로 조금씩 부서졌다. 겉으로 보아 가장 달라진 사람은 증조모였다. 증조모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약이 없이는 밤에 잠을 자지 못했다. 사람을 쉽게 의심했고 자신이 언제든지 아무렇게나 처리될 수 있다는 생각이 시달렸다. 그 마음을 누구도 고쳐주지 못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글을 그 독자분들, 관객분들과 나누려고 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전쟁이라는 게 항상 되게 그 남성들의 이야기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전쟁
전쟁이라는 것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집단은 언제나 여성들과 아기들,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들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전쟁에서 겪었던 일들, 그런 일들이 이후에 계속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써보고 싶어서 썼고 낭독했습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들으시면서? 죄송해요. 좋네요. 저도 다 뭐든 항의에는 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영국도 영국인데 그래도 참 좋은 수단이다. 뭔가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저 새삼 느낀 게 연극 속에서 의구엔 태종님이 베트남전을 겪었었던 나이가 12살로 나오잖아요. 방금 들려주신 이야기에서 중조모가 12살이라고 언급이 돼서 그 12살이면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아이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겪은 거잖아요. 네. 그 생각도 났어요. 김수정 선생님은 어떤 글을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이어서 낭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낭독해보겠습니다. 제 연출 노트에서 어딘가 픽업해서 제가 수정한 글인데 죄송해요. 출처는 제가 자료가 너무 많아서 못 찾아내서 가져왔습니다. 진짜 가짜 전쟁 이야기. 진짜 전쟁 이야기는 인간의 정체성을 뒤흔든다. 병사는 전쟁터에서 적과 대면할 뿐 아니라 자신과도 대면한다. 민간인은 난민이 되는 순간 스스로 인간 이하가 됐다는 사실을 대면한다. 전쟁터에 무차별하게 훼손된 시신들은 인간의 정체성을 뒤흔든다. 타인을 살해하는 건 역시 인간의 정체성을 뒤흔든다. 가짜 전쟁 이야기는 전쟁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인간성이 흔들리는 문제를 무시한다. 감상적이고 선택적이면서 부정직한 방식으로 인간임을 긍정한다. 그런데 어떻게 전쟁에 그럴 수 있을까? 이 작품은 점점 더 저열해질 수밖에 없는 전쟁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임을 강렬하고 분명하게 만들어 보고자 한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왜 이 글을 공부하시려고 했을까요? 아까 작가님께서 작품 보시면서 고통스럽고 힘드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작품뿐만 아니라 주로 계속 그런 식의 작품들을 해오고 있는 이유는 진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허구로 아름답게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불편해서 외면한 것들을 직접 마주해야지만 아까 작가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반복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동의하거든요. 별들의 전쟁은 진짜 전쟁 이야기를 해보려고 되게 노력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혜 선생님 어떠세요? 들으셨는데요. 네. 정말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그 책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그 책도 방금 읽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인 것 같고 그 책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어제 공연을, 아니 저번 그저께 공연을 보면서도 인간 이것이 인간인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인간인데 그럼 내 안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보다 이것이 인간인가? 라는 질문이 훨씬 더 나의 연루성 같은 것들을 더 끌어오면서
필요한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오늘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 네, 있는 극장에서 이제 전쟁에 대한 네,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별들의 전쟁이라는 작품 또 밝은 밤 신짜오 신짜오 이 소설에서 전해지는 네, 그 전쟁을 겪은 사람의 이야기 네, 사실 진짜 이야기를 고민하는 작가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눴어요. 오늘 읽는 극장에 함께한 소감 네, 듣고 싶어요. 어떠세요? 이게 어느덧 시간이 다 되었답니다, 여러분. 네. 네. 최은영 선생님 어떠셨어요, 오늘? 네. 지금 녹화가 아주 이른 시간에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누워있는데 이 시간에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약간 떨리는 마음을 얻고요. 제가 너무나 인상 깊게 본 연극의 연출가이신 김수정 선생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뜻깊고 저로서 되게 선물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수정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은영 작가님 먼저 다 말해버리셨는데 네. 시간 짧네요 이거. 그죠? 네. 그리고 사실 더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다 못 나눠서 약간 좀 그래요. 네, 마음이 은영 작가님은 제가 좋아하던 작가님이라 저도 마찬가지고 언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겠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이 작품을 보러 와주셔서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저희 팀원들이 좋아했어요. 최은영 작가를 네, 저희 신짜오 신짜오 같이 읽어서 아, 정말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고 또 붙여서 경험도 아 감사해요. 저야 뭐 네 재밌네요. 있는 극장 이거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참 선생님의 진짜 이야기 네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 끝으로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긴 했지만 뭐 올 가을의 계획? 네, 가까운 이제 곧 이제 계절이 바뀌는데 올 가을의 계획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읽는 극장의 독자 혹은 관객분들에게 마지막 인사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아까 말씀에 이어서 김수정 선생님이 먼저 해 주실까요? 분명한 건데 네. 아, 별들. 마음껏 하세요. 공연 홍보 마음껏. 네. 예, 요 작업이 8월에 끝나게 되면, 저 나름대로는 저의 연출 1기를 정리하는 작품을 12월에 두산아트센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품 제목은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아서 아직 비밀이고요. 읽는 극장 최초 공개 안 되나요? 네, 아직은. 예, 이게 제가 제작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12월에 두산아트센터에서 만나 뵐 수 있게 되면 좋겠는데 그 이야기는 저라는 사람의 이야기부터 시작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해보는 형식의 작업이라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작업을 해볼게요. 이거 물어보신 거 맞죠? 맞죠, 맞죠. 그럼요. 네, 마음껏 홍보 타임을 드린 거랍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선생님. 네. 네. 네, 저는 아마 이제 가을부터는 좀 다시 글을 쓰기를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요즘에 이 책이 나와서 여기저기 다니고 좀 글을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누워있고 이래서 가을부터는 좀 몸을 다시 소설가의 몸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작품을 쓸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두 분 다 새로운 작품으로 조만간 만나뵐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 전 팬의 입장에서 네, 독자 관객 여러분들과 비슷한 네, 마음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그래도 얘기를 나눠주셔서 너무 두 분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읽는 극장에 함께 해주신 독자 관객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읽는 극장은 다음 달 마지막 목요일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